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충청권 각지에서 현장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서산 해미읍성 축제를 앞두고 해미읍성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린 뒤에 잠시 후 이완섭 서산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제76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우리 군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과 급식이 젊은 층의 선호에 맞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고품질 군수품 보급이 우리 장병들의 군 전투력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라면부터 족발, 팝콘과 밀키트까지 모두 우리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 제품들입니다. 조달청은 군 장병들의 입맛과 선호도를 고려해 이 참치캔부터 만두까지 급식에 4,100여 가지의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음식을 선호하는 젊은 장병들의 성향을 고려해 지난 2021년부터 단일 기업이 한정된 제품을 공급하던 방식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전환해 다양성과 품질을 높인 겁니다. 업체 경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 좋은 물품이 늘어날 수가 없고 또 장병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무게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 급식 공급 실적은 약 3,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상품 수도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복부터 면도기와 운동화 등 개인 선호도가 높지만 군 자체 품질 개선이 어려운 보급품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 유명 제품인 면도기와 운동화 등은 나라 장터에 등록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장병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급식과 군수품의 품질이 좋아지고 품종이 다양해지면서 장병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급식 품목은 식약처 등과 정기적인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군수품 보급 관련 불공정 행위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품질 관리에 엄격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수품은 장병 사기와 군 전투력 향상에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더 다양한 제품,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여 군장병들, 조달청, 국방부가 상호 윈윈윈하는 군수품 조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된 군수품 보급이 군 장병들의 건강과 국방력 유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국군의 날인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영면에 든 순국 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객과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전 신세계 소속 임직원들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 등이 모인 장병 사묘역에서 비석닦기 봉사를 벌였고 현충원 묘역 곳곳에서는 유가족과 참배객들이 선열들의 뜻을 기렸습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생산과 매출액 등의 타격이 크고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담이 큽니다. 자영업자들도 임시공휴일로 휴일 근로수당 지급 부담이 늘었다며 경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크다며 소비 진작 효과가 많지 않고 직장인들의 해외여행만 늘어나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과거에는 볼 수 없던 폭우와 홍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TJB는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기후변화와 물 문제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물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물 행사를 통해 물 위기로 촉발된 녹색 시장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이례적인 폭우로 길거리가 물바다로 변한 사막도시 두바이. 평소의 두 배가 넘는 강수량으로 수중도시가 된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시까지. 지난해 기후재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시아에선 올해도 수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후변화로 촉발된 물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Water scarcity has become a major concern.
over the last decades. Due to the increase of competing use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climate variability and change. 지난주 중국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 최대 물 분야 국제 행사인 아시아 국제 물주간에서도 화두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65개국 5천여 명의 전문가들도 물관리 신기술 등을 나누며 디지털 전환 등 혁신 촉진과 지식 공유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사우디에 수출한 물관리 디지털 트윈을 비롯해 인공지능 정수장 등 첨단 기술 등을 세계 무대에 선보였습니다. 독보적인 기후테크를 활용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물 분야를 선도하는 중추국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제비영리기구 CDP가 물 문제 해결 등으로 약 3천조 원이 넘는 상업적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는 등 그린 시장의 규모는 무궁무진한 상황. 기후위기로 물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TJB 김철진입니다. 해가 지는 도시라는 이미지의 서산이 이제는 번영을 따른 해 뜨는 관광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 크루즈선까지 취항하면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역 특색을 살린 정책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이 서해 바닷길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3,600여 명이 승선한 크루즈선은 서산 대선항에서 출발해 6박 7일간 일본과 대만을 거쳐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크루즈선은 내년에도 두 차례 출항이 예정돼 있는데 지역 숙박업소는 물론 소상공인들이 거는 기대감이 큽니다. 크루즈 운항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상점, 음식점, 특히 숙박업 쪽에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 해도 내년도 국비 10억 원을 반영해 2028년까지 갯벌 생태길을 조성합니다. 갯벌 생태길 조성을 시작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전박이물범 연구구조센터 건립을 추진해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확보된 갯벌 생태길 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세계 자연유산 등재와 전박이물범 연구구조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로컬 100의 충청권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면서 서산을 넘어 충청권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 25만 명이 다녀갔는데 해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지면서 서산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제21회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내일부터 나흘간 이곳 서산 해미읍성에서 열립니다. 지혜성 해미읍성에서 즐기는 지혜 문화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올해로 21회를 맞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이원섭 서산시장님 모시고 축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해로 21번째면 참 긴 세월을 자랑합니다. 예. 본질적인 건데요. 서산 해미읍성이 어떤 곳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서산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태종 17년, 1417년부터 세종 3년, 1421년까지 4년에 걸쳐서 축성된 그런 성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지어진 이 성 중에서도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성벽 둘레가 한 1.8km가 됩니다. 그리고 성벽 높이는 한 5m, 면적은 20만 평방미터, 한 6만 평이 넘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579년에 10개월간 근무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230년 동안 충청 지역의 군사적,
중심지로 이렇게 기능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픈 역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박해 시절에 무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2014년 8월 17일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방문도 하셨죠. 이곳 해미 읍성은 옆에 있는 해미 국제성지와 더불어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면서 아주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해미 읍성이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곳 해미 읍성에서 매년 이 서산 해미 읍성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 이 축제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해미 읍성 축제는 매년 주제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고성방가라고 하는 주제로 했었거든요. 옛 성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번 21회는 지혜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지혜의 성, 해미 읍성에서 즐기는 지혜 문화 축제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가 계층과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에서부터 어린이 또 MZ세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축제고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이렇게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축제에 여러 가지 특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진행을 하는 만큼 오셔서 정말 즐기신다면 멋진 추억이 되기도 하고 참 잘 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정말 볼거리 또 색다른 또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데 올해는 과연 또 어떤 색다른 볼거리를 보여줄 것인가 기대가 큰데 올해의 차이점은 뭘까요? 예, 지난해에도 많은 준비를 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로컬 백에도 들어갔었거든요. 충청권에서 최초로 충청도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축제가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지난해의 어떤 그 축제의 그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또다시 역대급 축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에서부터 어린이, MZ세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그런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미와 이름을 또 같이 가지고 있는 뮤지컬 배우 박해미, 이 뮤지컬 배우의 갈라쇼도 있고요. 또 김희재라든가 린, 또 BY 같은 인기 이런 그 대중 가수들도 오셔서 또 축하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도 어린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부모님들까지 오셔서 정말 아주 많은 찬사를 보내주셨는데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직접 등장하는 이런 그 쇼도 다채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진남문을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면 오른편 쪽으로 바로 이곳이 될 텐데요. 여기 이제 어린이 놀이터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에어바운스, 대형 에어바운스도 설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밖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에어바운스가 아니라 해미의 읍성, 해미 읍성의 어떤 정체성과 이런 모습을 담은 정말 차별화된 이런 에어바운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장터 같은 이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물건을 직접 자기가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사회성도 기르기도 하고 거래도 이렇게 익힐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밤에 이런 그 야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야간의 대표 축제를 할 수 있는 EDM 파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훌륭한 DJ들이 와서 EDM 파티를 열게 되면은 이 해미 읍성 이 넓은 이 공간이 바로 파티장을 방불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이 자랑하는 안견 몽유도원도가 있는데요.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오마주한 안견의 이 몽유도원이라는 이름하고 비슷한데요. 몽유송원. 우리 해미 읍성 뒤편에 보면 청어정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송림이 있는데 그 송림을 이용해서 미디어 아트가 환상적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즐길 수 있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거 한 가지 킬러 콘텐츠라고 한다면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이렇게 준비를 신경을 세심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그분들이 다양한 어떤 그 농특산물도 판매도 하고 저렴하게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진남문 앞에 보면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에 테이블 한 150여 개 노랑, 빨강, 파랑 이런 그 테이블도 설치를 해서
지나가시는 분들, 관광객분들, 지역민들 어느 누구나가 즐겁게 편하게 쉬기도 하면서 또 그 상가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먹기도 하고 이런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드실 수 있게끔 또 안에서 오프 그 건물 안에서만 드시는 게 아니라 밖에 나오셔가지고 즐길 수 있게끔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성 안과 성 밖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 밖 바로 진남문 바로 앞에는 버스킹 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마술도 하기도 하고 인기 어떤 그 음악인들의 악기 연주도 들을 수 있겠고 버블쇼도 할 수 있겠고 말 그대로 성 안과 성 밖 낮과 밤. 10월 5일이면 이제 폐막식 하는 날인데요. 그날은 또 하늘을 수놓는 블랙 이글스 에어쇼가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풀 버전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될 텐데요. 정말 오시기만 한다면 낮, 밤, 그리고 성, 박, 선, 안 이런 거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가족 단위로 오셔서 멋진 추억을 만들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이제 충남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 이 서산 해미읍성 축제가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제적인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인프라 자원들이 있습니다. 국제 성지를 또 가지고 있고 국제 크루즈가 뜨는 국내 7대 크루즈 도시가 바로 서산입니다. 그리고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인 가로림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천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요소를 축제에 잘 가미해서 정말 우리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 가장 우리의 좋은 컨텐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축제 손색 없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축제 기간에 버스킹 존에서 마술쇼 벌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시장님 아마추어 마술사잖아요. 시간 나셔서 한번 갈고닦은 솜씨를 보여주시죠. 아,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나흘간 정말 신나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지길 또 기대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푸른 눈의 수목, 이응로와 프랑스 제자들 기획전이 이응로 미술관에서 오늘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기획전은 파리 동양 미술학교가 설립된 지 60주년을 기념해 학교를 설립하고 3,000명의 제자를 양성한 이응로 화백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응로 화백의 가르침을 받은 작가 11명의 출품작 40점은 대부분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작품들로 파리 동양학교 미술이 남긴 예술적 유산을 조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3대 국방 행사가 내일 충남 계룡시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